탐사보도 세븐척에서 마주 성모님 동산 기적수 식수대 수도 꼭지에서 최소한 기적수 검사 결과. 기적수는 마시는 데에 부적합 판정. 사람이나 동물의 분뇨에 오염되었을 때 발견되는 분원성 대장균까지 검출되었다라고 하였으나 원래 검사를 위해서는 원수에서 채수하여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수를 해야 더욱 객관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전 PD수첩에서도 기적수에서 일반 세균이 기존체의 3배가 나왔다고 방영하였으나 채수하는 모습도 보도하지 않은 결과였기에 이 물이 어디에서 채수한 물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나주성모님 측에서 목포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주성모님 동산 기적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최근 2017년도까지 검사 자료들이 모두 있지만 9월 7일 금요일에 검사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내려 정확한 수질 검사를 위하여 9월 10일 최소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채수해서 검사한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수질 검사 기관에서 채수하지 않고 개인이 채수해서 가져간 검사 결과는 봉인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쪽 사례를 얘기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지 오히려 염려를 해 주었습니다. 전국 몇 곳의 수질 검사처에 확인한 결과 수질 검사의 경우는 봉인, 봉합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의 임의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허가용, 준공용, 전기검사용 등 관공서 제출용 시료는 시료의 위 변조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료 채수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채취하여 봉인 봉합한 후 의뢰하여야 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나주 성모님 집에서 발표한 기적수 검사 결과는 관공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직접 채수하였기에 검사 결과지에 최소한 담당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으며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정확한 수질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탐사보도 세븐척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채수를 하였기에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10일 나주 성모님 집에서 의뢰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과정을 거친 검사를 통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엄룡이 깨끗한 기적수임을 다시 입증해 드릴 것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지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의 수지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수지 분석 결과 최고 수준의 지하수 수지 상태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의 말에 의하면 수십 년 검사한 지하수의 수질 중에서 이렇게 우수하고 깨끗한 물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탐사보도 세븐 측에서 기적수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